안녕하세요, 갈치 농장입니다. 오늘 농장에서 일하고 왔더니 머스컵이 오린 기러기 한 마리와 청개 두 마리가 태어났네요. 오른쪽에 이 녀석은 태어난 지한몇 시간이 지났는가 봐요. 털이 뽀송뽀송한데 이 녀석은 금방 태어났어요. 그리고 기러기도 마찬가지로 금방 태어났는데, 기러기는 태어날 때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요 녀석, 청개 녀석인데, 청개가 다리가 조금 발가락하고 형태가 좀 보니까 기형 같아요. 안타깝게 기형인 것 같아요. 발가락이 이렇게 펴지지 않고 오므려져 있고 걷지를 못하네요. 아, 참 안타깝습니다. 머스코비 오리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기러기 알을 9월 이후로는 부화를 안 했는데 한달 전쯤에 기러기 알을 한 개가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넣어놨는데 이 녀석이 태어났습니다. 저는 대체적으로 기러기 같은 경우는 8월 말, 9월 초 이후로는 절대 부화를 안 합니다. 부화율은 굉장히 낮아지거든요. 근데 뭐 8월 말쯤에 한 개가 딱 나왔길래 그래서 그냥 부화를 시켰는데 이렇게 태어났네요. 먼저 태어난 요 녀석은 상태가 괜찮고 뽀송뽀송하고 괜찮은데, 아, 이 녀석이 발가락이 잘안 펴지네요. 그리고 쩍벌이 형태. 발가락이 안 펴지고 쩍벌이 형태네요. 아, 이거는 생존율이 좀확 떨어지겠네요. 안타깝습니다. 네, 이렇게 저희 집에 늦게나마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. 보시면 아직까지 부화하려고 청개하고 슈퍼오글개는 40개가 들어가 있어요. 기러기는 더 이상 부화를 안 하는데 청개하고 슈퍼오글개는 계속 부화를 하고 있거든요. 예약을 좀 받아서 이렇게 부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얘들은 조금 더 분양 받기 전에 제가 부화를 했는데 이렇게 오늘 나왔고요. 먼저 나왔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기러기하고 앞에 보이는 청개는 살것 같은데 요 녀석은 반반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발가락 기형에다가 쩍벌이 같은데, 근데 엉구주춤이라도 서 있고 약간 움직이는 거 봐서 그렇게 심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얘가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쩍벌이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교정을 들어갈 겁니다. 그러면 50대 50인 것 같아요. 제가 뭐 사람들 유튜브 보면 뭐 쩍벌이 교정법에서 뭐 종이컵에 넣거나 혹은 뭐 케이블 타이로 해서 양쪽 발을 고정시켜 주거나 고무줄로 묶어 주는데, 제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교정을 해도 대부분 죽더라고요. 한 10마리 중에 교정을 하면 한두 마리가 살지, 교정 한다 해서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보통 쩍벌이로 태어나거나 기형으로 태어나면 다른 녀석들보다 약해요. 분명히 먹이 경쟁에서 밀리다 보면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아마도 요 녀석은 조금 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일단 기러기가 부르르 떠네요. 좀 추운가 봐요. 일단 빨리 육축이 문을 닫을게요. 네. 지금까지 저희 집에 가족이 생긴 걸 구독자님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